자, 여러분들. 아, 저희는 코엑스의 스포엑스에 와 있습니다. 아, 가장 눈에 띄는 요새 여러분들이 말씀 얘기하시는 그 르노마스터 캠핑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춰 있어서 커플 둘이 쓰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체적인 모습은 그래서, 느낌이 이래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캠핑카하고 다르게 뭐 이렇게 앞으로 돌출이 됐던가 그런 게 없어서 풍절음이라든가 이렇게 바람의 저항들 받고 그냥 차체 그대로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3년이 10만 킬로 맞죠? 3년 또는 10만. 3년 또는 10만 킬로. 아, 3년 또는 10만 킬로까지 AS입니다. 이건 사이드 발판이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문을 열면 들어갔다 나왔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일 입구에 뭐가 되어 있냐면 개수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입구에 개수대가 되고 개수대 되어 있고요. 물탱크는 용량은 60리터예요. 60리터 같은 경우면은 설거지하고 뭐 하면은 그 설거지만 한 정도면은 한 보통 3일 이상은 쓰고요. 샤워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한 2 간단 샤워 같은 경우는 이틀 아니면 하루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냉장고 여기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는 항상 이쪽에 있고요. 번호는 별도의 변호를 이동식 업무용차는 번호를 설치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다른 뭐 저기 스토브 같은 걸 사용해야죠. 해서 여기다 놓고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빠밤 여기는 방영실 지금은 주방으로 이렇게 거실식 주방 겸 이렇게 소파 테이블이 지금 보면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낮아지고 벽 쪽에 있는 소파가 이쪽으로 와서 침대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 쪽으로 두 개가 와서 자 그리고 보면은 창은 바깥쪽으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차광망이 딱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메시지만 올리고 또 마찬가지로 차광도 오 좋네. 역시 그리고 창문은 바깥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풍 시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하고 다 되어 있다. 무시동 히터도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인산털 이거 같은 경우 얼마짜리? 240A. 네. 인산철 배터리가 되어 있어요. 240A가 되어 있고 이게 되게 차이. 이거는 맥스팬이라고. 네. 맥스팬 여기서 빨아내기도 하고 위에서 이제 다른 공기. 다 공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빨아내기도 하고. 바깥 공기를 안으로 늘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요새 위에 세우는 게 많아서 바깥은 빠져내면 좋겠죠? 소나무 밭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아 그런 데 가서 공기 좋은 데는 좀 빨아들여서 안쪽에 그런 기능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샤워실이 있어요. 이제 화장실은 이제 뒤쪽으로 빠지고 자 요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봐봐. 기본 간단 샤워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변기 있고요. 변기는 고정식 화장실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동식 저희도 뭐 사실 이동식 화장실을 쓰고 있지만 쓰고 나서 이동식 그냥 비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변에 화장실 있는 곳은 화장실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 여기 아니, 뭐 급한 거는 이제 있고. 여기서 뭐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 대변도 봐도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샤워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서 보면 되지만 이거 치고 하면 혼자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60리터이기 때문에 물이 60리터이기 때문에 두 명 사원은 힘들 것 같고요. 한 명 샤워 정도 괜찮거든요. 여자분들 머리 감는데 60리터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 감는 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남자는 머리 감는데 비 한번 칠하고 쫙 하면 되는데 여자들 같은 샤워할 때는 변기가 불편하면 빼놔도 되겠네.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식 때문에 빼놔도 돼요. 빼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이유가 굳이 고정식이 필요 없는 게 어차피 그 거기는 똥도 피우는 거거든,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고정식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장거리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비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납 되어 있고요. 목걸이 같이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수납장들은 항상 위에 이렇게 다 있는 거 아시죠? 네. 수납장들 이거 둘이 커플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아주 괜찮은데 쌤이 형죠? 있을 거 다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저희가 또 낚시하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모델을 보다 좀 저렴하게 가려면 스타렉스부터 개조해서 쓰시는데 요거 좀 간지가 나죠. 그런데 가격 차이도 우리 스타렉스 캠핑카로 나온 거 보면은 그거 가격 차이하고 그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TV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쇼파에서 볼 수 있고 TV 같은 거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렇죠? 포함된 가격. 돌릴 수 있게.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좋네요. 위에 이렇게 내부 시설 키는 것들이 기능이 여기 달려 있네요. 그러면 이게 냉난방이 다 되나요?
냉방 만들고. 냉방 만들고. 에어컨. 난방. 난방은 무수동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되어 있습니까? 난방하고 온수. 아, 온수하고? 아, 바닥에? 네. 아, 온수에서. 지금 요 모델이 6,320만원. 6,320만원. 르노 마스터. 이거 인산철 배터리 포함입니다. 자, 이쪽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어닝도 포함해요, 위에. 네, 위에 어닝도 포함되어 있고요. 쭉 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문에도 아, 이렇게 메시망하고 차량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겠죠? 전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다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수납판. 웬만한 이제 그 낚시 장비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쪽에 다 넣을 수 있겠네요. 낚시 장비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밑에. 밑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석도 조금 약간, 이거 뭐, 조금 약간. 운전석은 이제 각도는 약간. 지금 화가 완전 높이 오지 않나요? 해볼게요. 화가 되죠. 자, 이게 지금 짐이 벗겨진 거구나. 네? 운전석은 뭐, 제가 180인데, 180이 운전하기에 뭐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아? 조금 약간. 릴렉스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운전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고 뒤에는 막혀있는 거죠. 디젤인가요? 예, 디젤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이래요. 차 내부는 앞에 차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 앞에 차는 요즘 나오는 차 같지 않고 조금 약간 거기에 지금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 라디오 있는 부분이 스크린이 모니터가 들어가. 아, 그래요.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 분위기가 옛날 그 코풍 분위기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원하던 르노 마스터 캠핑카 지금 봤는데 2인 커플이 낚시 즐기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캠핑카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닐 때, 이동간에 다닐 때, 뭐,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바람잡음도 없기 때문에, 차체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혀 뭐, 샤워도 그렇고, 뭐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박병훈도 그렇고, 단지 이제 침대 변형을 하다 보니까, 침대 변형식이라, 조금 이제, 잠자리가 별도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형을 해서 쓰니까, 그거는 조금 약간, 번거로움은 살짝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커플 둘이 쓰기에는 가격을 떠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1,320만원. 르노 캠핑카였습니다. 르노 마스터 캠핑카. 유튜브 캠핑카 좋아요 부탁드려요.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